헤네리 슬레이지데이입니다. 오르카 소속으로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니힐 킹덤의 긍지는 왕가에 향하는 충성! 니힐 킹덤의 충성은 나에 대한 긍지! 괜찮아. 작전은 수립됐어.
소울워커이지만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싸움은 잘 못해요. 지금부터 바큐 파나틱스 교단의 성당 조사를 시작합니다. 무언가 특이 사항이 있다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이 갑옷들 아루아가 입고 있는 갑옷이랑 똑같아. 니힐 킹덤의 병사들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뭔가 이상하네요. 이 에너지 반응은 소울 정크야. 전부 소울 정크로 변질됐어. 힘내세요. 왜 니힐 킹덤이 이런 지하 성당에 있는 걸까요? 설마 니힐 킹덤도 네드 컴퍼니에게 협력하고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헨리와 협력하던 니힐 킹덤 병사들이 먼저 이곳에 도착해 저 모양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 니힐 킹덤이 소울정크 정도에 당할 리 없는데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발언을 허가한다. 말해봐라. 괜찮아. 작전은 수립됐어. 이번 작전은 탐지기 설치가 주된 목적이야. 설치는 빅터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오퍼레이터는 빅터 부대와의 통신에 집중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이쪽 통신에선 빠지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 클로이. 자, 이쪽도 일에 집중하자. 빅터의 부대가 탐지기 설치를 끝낼 때까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울정크를 처리해줘.
빅터 부대의 탐지기 설치는 순조로운 모양이야. 이번에 탐지기가 설치되면 헨리가 살아있는지 확실히 판별될 거야. 저기, 만약 헨리가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아? 살아있어도 돼. 이제 여기서 죽을 테니까. 헨리라는 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만하군요. 사랑받고 있고 말고요. 그놈의 시체를 캔더스로 가져오면 모든 주민이 그 위에 침을 뱉어 환영할걸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영혼을 붙잡아서 평생 괴롭힐 거야. 뭐 그자가 지금까지 저지른 행적을 생각하면 마땅한 처사겠군요. 과학의 진보를 위해 희생된 거니까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말은 안 하시네요? 민간인이 희생된 것과 군인이 희생된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민간인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 그런 말을 하면 어불성설이죠. 죄송합니다. 주제넘은 말을 한 것 같네요. 딱히 신경 쓰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장교는 언제나 미움받는 법이니까요.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으니. 잠깐만! 뭐지? 네 쪽으로 강력한 소울정크 반응이 향하고 있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수준이야! 괜찮아! 영감님은 이것보다 더한 것들과도 많이 싸워봤거든! 뭐, 평소처럼 내가 걱정하면 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처리하는 패턴이지만 그래도 간만에 정말 강한 소울정크 반응이야. 긴장 정도는 해줘. 기다리고 있었다, 소울워크. 이번에야말로 이놈을... 억지로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 아킬러스는 살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소울정크 반응뿐이야. 아무래도 소울정크가 아킬러스의 시체를 먹은 모양이군요. 아무리 시체라지만 그 만인 대장을... 소울정크의 식사는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괜찮아. 지금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여기서 놓치면 피해가 상당할 거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하자. 왕녀님을 위해... 어디가! 도망치미 구해줄 수 없잖아! 몸의 형태를 변형시켜 도망쳤습니다. 소울정크의 성질을 완벽히 이용했네요. 소울정크라는 건 지능이 생기면 도망치는 속도만 빨라지나 보군요. 빅터의 부대로 향할 위험만 없어졌다면 충분해요. 일단 이번 일은 아로아 씨에게 비밀로 하죠. 말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주둔지 내에서 난리를 칠 게 뻔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청소부대 쪽에서 탐지기의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곧 복귀 예정이니 모두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없었나요? 아니요. 이쪽도 마침 정리되던 참입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주둔지로 들어와
상황을 정비하도록 하죠. 괜찮아. 작전은 수립됐어. 이번에야말로 헨리와의 악연을 끊을 수 있겠네. 퀸의 포획이 더욱 중요한 사안입니다.
헨리를 처리하는 건 어디까지나 덤으로 해두세요. 여차할 땐 헨리를 처리하는 건 포기하고 퀸을 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영감님이 있으니까 둘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함께 있는 협력자 덕분일 겁니다. 무려 별숨 리그의 최대 후원자였던 내부죠. 갑자기 그레이스 시티에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뭐, 적당히 인류의 전복을 노리는 칠나쁜 악당일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목표는 먼저 퀸을 탈환하는 것이니 그쪽은 신경 끄는 게 좋을 거예요. 저쪽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기회로군요. 저희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무전의 채널을 지금 제가 송신한 번호로 맞춰주세요. 너희가 도청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떻게 통신에 끼어든 거죠? 너희가 쓰는 장비는 네드가 5년 전에나 쓰다 버린 거다.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저쪽은 변변한 장비도 없을 텐데 역시 네드의 기술력 하나는 대단하군요. 이건 경고다. 더 이상 쫓아오지 마. 날 더 귀찮게 하면 이 네브라는 녀석이 너희들을 상대할 거다. 저쪽은 제 실력을 모르는데 그걸로 협박이 되겠습니까? 진작! 지금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네 말도 전부 저쪽에 들린다고! 아,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뭐 일단 계속 앞으로 진행하죠. 네브라는 분도 어딘가 나사 빠진 것 같네요. 이 반응은 지난번에 놓쳤던 그 기생형 소울정크의 반응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쁜데. 바빠도 저건 꼭 없애두고 가자. 저런 건 살려두면 안 돼. 기생형 소울정크? 하늘이 도왔군. 기생형 소울정크는 본능적으로 질 좋은 소울 에너지의 소유자를 추적하지. 그 녀석만 있다면 퀸을 찾을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어. 소울 에너지를 가진 개체. 그래서 저는 공격하지 않았던 거군요. 이봐, 목숨이 아깝다면 우리들을 쫓아오지 마. 기생형은 소울 워커라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이미 전에도 나랑 싸우다 도망쳤었어. 그냥 겁쟁이야. 허세부리긴. 아무리 소울워커라도. 저분은 평범한 소울워커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역시 제가 나서야 할 것 같군요. 알았어, 알았다고. 난 먼저 퀸을 찾으러 갈 테니 마음대로 해. 오셨군요. 실례지만 이 녀석을 먼저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왔어!
하지 마. 상치도 않지만 전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싸워주세요. 당신의 실력도 한번 보고 싶었고 말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굉장하시군요. 헨리가 안 보여. 숨겨놓은 거야? 헨리 씨라면 먼저 도망쳐버렸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나 말해두었는데 남을 속이는 자는 남을 신용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네. 그럼 보내줘! 헨리를 잡아야 돼! 서두르지 마시고 먼저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작전은 수립됐어!
소울워커이지만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싸움은 잘 못해요. 발언을 허가한다. 말해봐라.
이번 작전은 성당의 비밀 루트를 이용할 예정인데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온 성당의 루트 정보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네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네, 현장에 계신 베네리스 대위님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성당의 구조라면 이미 몇 번이고 암기해 두었습니다. 길을 헤맬 일은 없을 거예요. 헨리가 있습니다. 거의 다 쫓아왔군요. 모두들 이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멀지 않은 곳에 퀸도 있습니다만 당신은 우선 헨리와 결책을 짓고 싶으시겠죠? 응! 헨리한텐 사람들을 죽인 만큼 굉장한 벌을 줄 거야. 그렇다면 헨리의 처분은 맡기겠습니다. 그동안 전 퀸의 위치를 파악해두도록 하죠.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해! 죽을지도 몰라!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로 죽지 않습니다. 제 점입 능력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너무 무례하지는 마. 알았지? 이쪽은 너무 걱정 마시고 일이 끝나면 통신으로 연락해주세요. 꼭 다시 뵙도록 하죠. 전방에 헨리의 반응을 감지! 소울정크에 둘러싸여 미처 도망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몰아넣었네. 자, 모두 대갚아줄 시간이야. 진정해. 벌써 여기까지 쫓아온 거냐? 내부 그 자식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 있어. 금방 오진 못할 거야. 웃기지 마. 난 이런 데서 죽을 수 없어. 정말 끝까지 추한 모습만 보여주네요. 난 인류의 진화를 완성할 신이 될 거다. 내 방식이야말로 진정 인류를 위한 거라고. 잘못된 건 너희들이야. 날 내버려둬. 그래, 협상하자. 너희들도 들어보면 나쁘지 않을 거야. 인간은 더욱 진화할 수 있어. 불사, 아니 설령 몸이 쪼개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완전체가 될 거라고. 그 때문에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과학의 진보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그 희생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난 싫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 네, 들을 가치도 없네요. 사람들을 희생해서 얻은 행복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요. 잠깐만,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분명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숨바꼭질 하자는 거야? 이제 사람의 흔적은 없네요. 뭐, 그렇게나 원하던 영생을 얻은 셈이네. 이제 안식을 받을 차례겠구나.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순 없지. 눈을 뜨기 전에 단번에 처리하라. 그래, 이제 이곳에서 확실하게 끝내자.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네, 무슨 일인가요? 왜 그래, 클로이? 정부에서 긴급 지령이 떨어져서요. 잠시 통신해서 이탈하겠습니다. 알았어. 이쪽은 내가 모니터링 할 테니까 다녀와. 다시는 살아나지 마. 괴물이 된 끝에 죽어버리다니. 정말 악당 같은 최후네. 큰일이에요! 긴급사태입니다! 무슨 일이야, 클로이? 헨리라면 이미 처리했어. 베네리스 대위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베네리스라면 저기 앞에 있어. 왜 그래? 본부에서 베네리스 대위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베네리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에요! 뭐? 대체 무슨... 지금 당장 쫓아가봐! 빨리!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워커 여러분,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었군요. 당신은 누구죠? 저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건가요? 아니요. 전 그저 마중을 나왔을 뿐입니다. 여왕님. 부디 제 손을 잡아주시죠.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낸다. 그것이 중요하다.
명예별숨 리그원 빅터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발언을 허가한다. 말해봐라. 왔구나.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볼 일이 있나? 화장실은 저쪽이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멈췄다. 분명 전부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어서 오게. 자네의 힘이 돼주겠네.